안녕하십니까. 흑록비척입니다. 아, 오늘은 저, 연천, 예, 연천에 나와봤는데, 아주 여기가, 돌밭이, 끝이 없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수석탐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이쪽에. 아직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요건 또, 여기다. 여기는 또 여기서 탐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는 또 저쪽에, 저쪽에는 또 그쪽으로. 아, 또 이거는 또, 이거 막 소품인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하얀 머리에 수반이에다가 앉혀놓으면 되는데, 수반 하나, 수반 앉혀놓으면 좋겠습니다. 오우, 돌밭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여기는 또 뭐가 나와, 글쎄. 돌밭 좌우에서 빨리빨리 가면서 탐색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때가 없어, 그래요. 저거까지 끝이 없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근선 또 석재도 좋고 선돌이 있는데 없네. 다시 끝이 없어요. 다시 끝이 없어요. 무슨 또 여기 숲길이. 아,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돌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돌들이 많구나. 돌들이 많아. 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런 돌들이 많다. 그것은 뭐야? 숙질들이 완전히 좀 떨어지고. 아, 대보세. 연출 되겠냐, 되겠냐? 첩첩 삼중으로. 아따, 이제 색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에이, 색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석질 좀 떨어진다, 떨어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많은 상태가 좀 많이 떨어지고, 수많은 상태가 떨어지고, 떨어지네. 색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런 청석에 또 하얀 눈 내리는 그런 또 돌들이 있구만. 좀 더 좀 더 한 곳을 찾아보자. 돌밭은 큰데 지금 나와야 될 건데 저 이쪽. 색인데 무겁다. 석기들이 좀 가벼워요.
또 저 숲길이 좀 떨어지고 이것도 좀 이것도 좀 숲길이 떨어지고 좀 잘 나왔으면 좋는데 아니 안 왔었어 색이 많이 떨어지네 안녕하십니까 흑노피척입니다 이쪽에 철원 쪽에 탐수가 해봐 왔는데 아주 저 돌밭이 많아서 한번 계속 한번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개척이 좀 새기고 좀 가벼운 것이 많이 떨어지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새끼들이, 새끼들이 많이 떨어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계속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노피척입니다.